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며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84편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저희들,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해요,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세워지는 그 일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가르치심에 순복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며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써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성하게 성장하는 그 과정과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들이 선포되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로마 제국 여러 곳에 세워져 가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 귀한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그들이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그러한 여정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쉼이 없는 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행하였던 이두 사역자들의 놀라운 사역의 발걸음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핍박과 환난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또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또더 나아가서 그들을 해하기 위하여서 현재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루스드라까지 찾아오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정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선포되는 그 사역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러한 군중들, 그러한 유대인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되심이 선포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그 일을 용납하기 힘들어하고 그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기 원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은 열심과 열정을 품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저지하려고 그들을 찾아온 유대 전통주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러한 부류에 들어갔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막기 위하여서 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서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엄습해 오는 이 순간에도 사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그 복음을 들고 전진해 나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 사도 바울의 사역이 멈추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목숨이 그들 손에 있지 아니한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경험하였던 박해, 그가 경험하였던 환난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기록하고 있는 돌맞은 순간이 아마도 이 루스드라에서 경험한 박해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가 돌로 맞은 현장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시금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내에 들어갔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다시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많은 제자를 얻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베까지 이동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금 그들이 돌아왔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간 이유는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 사역, 선교 여행에 가장 중심되는 핵심되는 그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렇게 짧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그 길을 다시금 돌아가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가지고 계신다면 더베로부터 동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다소가 위치해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다소는 어디인가요? 다소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의 고향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가장 친근해하고 또한 가장 친숙한 곳이 아마도 그의 고향인 다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은 다소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목적이 자기가 편리한 곳, 친숙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한 이러한 바울의 결정과 행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또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개인 신변의 안전을 고려하는 것보다 이 두 선교사, 두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세워진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역의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위협과 박해가 기다릴 수 있는 루스드라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지점인 더베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곳을 방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씨를 뿌리는 사역과 또한 그 씨 뿌린 씨앗들이 성장하기 위하여서 돌보는 양육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만으로 그의 사역을 다 마쳤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기 위하여서 그들을 다시 방문하며 목회하며 양육하는 일을 감당한 우리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그의 선교의 사역의 모습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관계, 성도의 관계를 끊지 않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은 단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성도의 관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함께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을 세워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동역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은 우리들이 함께하는 지체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며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희생하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목회자들만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역자들만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크신 사랑을 덧입은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우리 형제 자매들의 고통과 그들의 삶의 무게들, 그 짐들을 함께 나눠야 되는 그런
그러한 책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를 열어나갈 때 오늘 어떠한 일정들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만나시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만남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사랑하며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한 목자 되신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만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순간들로 삼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핵심, 본질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본인의 사역을 정리하며 우리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하고 오늘 또 매진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장소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의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굳건히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가면서 종종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는 지금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팬데믹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그 이전에도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미약한 존재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는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운데 그 약속대로 행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돌아올 때 그들 또한 예측할 수 없었던 환난과 핍박, 박해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소명,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수난의 시간을 지나갈지라도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골고다 언덕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 어려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광야의 물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오 방패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며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말씀을 필사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씻겨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우리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인치심이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그 귀한 역사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담대히 말씀으로 무장되는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두고온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한반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양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원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한반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지하교회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주님 신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파송된 선교사님과 두고 온 조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